북 아메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 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족과 멀리 떨어진 숲으로 간 후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그곳에 남겨두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겨진 소년은 숲속에서 홀로 긴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소년은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무섭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늘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내버려두고 간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그 시간을 버티고 아침이 되어 드디어 눈 가리개를 벗는 시간이 되었어요. 눈 가리개를 벗자 그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였어요. 혼자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밤에 아버지는 꼼짝없이 그 옆에 앉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유월절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란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거야.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단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말했어요. 주님, 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보혜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의미해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끝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자신이 곁에 없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이전처럼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슬퍼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둘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어두컴컴한 밤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겠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가로등이나 손전등이 있다면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어려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때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답니다. 우리 억포 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늘 성령님 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